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볼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좀 좋아하실 만한 신사를 들고 왔는데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화개살. 화개살. 명리나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안다, 반갑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화개살에 대해서는 참 친숙해요. 왜냐하면 이 글자 중에서 축하고 미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 사주 명식 원국에 월지와 일지가 저는 미월에 태어난 기축 일주이기 때문에 축과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월에 태어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양띠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예 띠가 뭐 소띠, 용띠 혹은 개띠인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화개살이라고 하는데요. 화개살은 내 사주에 무조건 진술충미가 있다고 해서 다 화개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글자 중에서 제가 축과 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제띠 기준에서는 화개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신살에 대해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도 보실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하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걸 읽어드릴 거예요. 인오술. 예, 인오술이라고 하는 띠가 지금 뭐냐면, 이건 호랑이, 이거는 말, 이거는 개예요. 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요, 전부가 화개가 아니라 이 글자, 술. 이거 개예요, 개. 예, 이게 화개살이에요. 다 화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띠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게 화개라고요. 이것만. 그리고 사유축, 뱀, 닭, 소. 이분들은 이 글자를 띠로 가지신 분들은 소축자가 바로 화개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 쥐, 용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용 글자만 화개가 됩니다. 해, 묘, 미. 돼지, 토끼, 양띠인 분들은 양미자가 바로 화개가 됩니다. 화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밑에 제가 자막을 달아드릴 건데,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종교를 많이 떠올리고요. 정신적인 것도 화개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저장을 하는 곳이라서 창고. 뭔가 이제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장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축토, 이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신기가 들어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축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이 진토도 그냥 흙이 아니라 사실 개수를 갖고 있어요. 이게 개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개수가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토도 지금 저희가 신묘월이잖아요. 네, 이렇게 또 얘는 또 열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즐겨 쓰는 말로 보일러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뜨거워요. 신유술이라고 해서 가을의 가장 마지막 달이 수로리거든요. 정화를 품고 있죠. 이 정화는 열기예요, 열기. 예. 이게 그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금방 파악을 하실 텐데, 일단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진술충미 글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부부끼리 만나잖아요? 예, 부부끼리 만났는데, 글자가 좀 그러네요. 부부 얘기를 하는데 붉은색을 쓰는 게좀 그래서. 남자와, 한자가 참,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이 부부띠 중심에서 제가 지금 각
띠에서 화개 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화개살 띠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요, 이별을 할 예정, 그러니까 뭐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별을 하려고 했는데 이별이 안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두 부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쪽이 원숭이 띠고 한쪽이 호랑이 띠였다고 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용띠로 태어났다거나 그러면 일단 화개살이잖아요. 그러면 이별이 안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부부가 이별할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화개살 띠로 태어나면은 부부가 이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개살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시 옛날 거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화개라고 하는 게 덮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덮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화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운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사를 하시더라도 옛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저는 이게 이제 진대운이었는데 저한테는 화개죠. 제 띠가 여기 있거든요. 저는 화개 대운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 화개 대운 때는 저한테 좀 장기적인 어떤 병이 다시 재발이 됐던 케이스였고요. 이건 병이라고 쓴 거예요. 글자가 좀 그런데. 옛날에, 크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다시 재기를 하고 재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화개살이 운으로 왔을 때.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화개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님이 돼야 한다. 뭐 머리 깎고 어디로 가야 한다. 혹은 일반 생활은 못하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절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그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저게 이제 화개가 되느냐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칠판이 좀 작아요. 제가 지금 이게 붙잡고 있어요. 죄송한데. 열악합니다. 무슨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찍는 거라서. 네. 자, 제가 일간 운세 할때막 이렇게 동그라미 적었던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비견 겁재라고 해서 나와 내 가족 형제들을 얘기를 하고 내 주변 사람들. 이게 이제 식상이라고 해서 나한테 자식을 생해주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을 뜻하는 재성을 생해주고 네, 그리고 명예를 뜻해주는 관성, 즉 나한테는 직장운에 좀 관계가 되겠죠.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남자, 남편에 대한 운도 된다고 네, 알고 계세요. 이게 관성인데 재성이도 관성을 생해주고 네, 그리고 보통 문서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어떤 집을 매입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생해 주는데 여기서 어떤 육신이 나한테 화개가 되느냐가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인성에는 이제 정인과 편인이 있어요. 나랑 음량이 다르면 정인이고 음량이 같으면 편인이거든요. 이 인성에 해당하는 육신이 나한테 만약 화개 글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다행히 신자진띠이기 때문에 원숭이띠라서 진이 저한테는 겁재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비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저한테 화개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만세력을 펼쳐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본인한테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어떤 육신으로 나한테 해당이 되나, 어떻게 화개살이 나한테 어떤 육신이 되나,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딱 펼쳐봤는데, 만약에 식상이 나한테 화개가 된다. 그러면 식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문제거든요.
종교와 관련된 장사나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 나는 재성이 화개살이다.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만났던 여자분하고 다시 만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재성은 남자분들한테 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관성은 여자분들한테 그거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보통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 남편이 종교에 굉장히 심오하게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또 따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인성 얘기하다 말았는데, 인성에서 이제 또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예, 정인은 음양이 다른 거고, 편인은 음양이 같은 건데, 만약에 나한테 육신을 따져보니까, 편인이 화개살이에요. 그러면 아주 정통은 아니고,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역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불선 쪽에 좀 빠지신다거나, 타로를 만지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화개인 거예요. 이제 사주 원곡을 보니까. 그러면 정통파가 되죠. 이 정인은 발을 정자를 쓰기 때문에, 불교 대학을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쪽이라고 한다면, 그쪽 신학 대학을 가신다거나, 그런 어떤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학문 기관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따져봤는데, 한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자기 띠 중심으로 보실 거예요. 아, 아이가 무슨 띠인데, 그러면 내띠 기준에서 나한테 화개살 띠다. 내 부모님이 어떤 그룹인데, 나는 무슨 띠니까 부모님한테 화개살 띠다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또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결혼을 염두에 두신 사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궁합들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분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 본인에게 화개살 띠일 때, 예를 들어서 뱀띠 분이 소띠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뱀띠 분 입장에서는 이 소띠 분이 옛날에 한번 사귀었었거나 옛날에 같이 직장을 다녔었다거나 그렇게 아는 사람, 나랑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이고 이 삼합에서는 끝글자잖아요. 그래서 나와 어찌되었던 알고 지냈거나 한 번이라도 깊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계에서 이제 나중에 12운성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진술충미에서 가장 먼저 오는 요거 지금 제가 수를 먼저 적어놓긴 했는데 축토 같은 경우에는 정화랑 기토랑 경금이 임묘하는 자리고 그리고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개수가 임묘를 하고요. 그리고 요 진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과 임수가 임묘를 하고 그리고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을목과 병화와 무토가 임묘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각 화계는 덮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어떤 글자들이 임묘를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화계 글자가 있다고 해서 절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예, 뭐 특정 종교 쪽으로 내 삶을 틀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쪽으로 취미가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이버 밴드도 개설을 했고요. 좀 이제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네, 모두 한주 열심히 시작해 주시고요. 네, 저는 8월 3일과 4일 정도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갈것 같아요. 예, 고향이 남쪽이라서 예, 좀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